카라큘라가 채널을 삭제했나요? 카라큘라. 예, 카라큘라를 한번 볼게요. 영상에 하나만 있고, 예. 영상이 지금 하나만 있는 상태예요. 예. 지난 5년간 쉬지 않고 달려왔던 유튜버로서의 삶을 이제 모두 내려놓고. 씨발놈이 뭔 숭고한 선택 아니야, 이 개새끼야. 이 베지터 대가리 새끼, 앞대가리 벗겨지고 있네. 삼탈 새끼 이거. 뭔 숭고한 선택 하나? 뭐 연기하고 있어, 병신 새끼가. 카라큘라 과거 박연의 모텔에서 여자 씻고 있는 실로에 올리고 이 한 것도 다 까발려지는 중. 진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제 진심을 전해드리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바이크 판에서 자,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미리 알고 있었고 카라큘라를 이제 차의 세계, 자동차 세계로 이끌어준 친구가 우리 단톡방에 있어. 내가 아는 그 동생인데 카라큘라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고 있더라고. 나라 가기도 훨씬 전에, 이번 구지역 사태 있기 전에부터 카라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가지고 나도 이제 들은 건 있는데, 뭐 사실 내 스타일이 나한테 피해만 준 것도 나한테 피해 준 게 아니고 그러면 그냥 그런갑다 하고 그냥 그래 그런 일 있었어? 야, 그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다. 권위적인 사람이네. 나이 속이고 거기서 그렇게 방배동 사이카라고 경찰 사칭했다고. 그래? 보기보다 좀 양기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거든.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좀 터지더라고. 보니까 나락간 김에 이거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이 새끼한테 형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존나 벼르고 있었어. 그 바이크 최대 커뮤니티가 네이버 카페 바튜메라고 있거든. 거기서 이제 한 10년 전에 이렇게 활동하던 당시에 이 새끼가 방배동 살았었어. 아, 박엘도 있고, 그러니까 DC도 활동을 하고 바튜메도 활동을 해. 그러니까 바튜메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나이를 속인 거야. 얘가 지금 88년생인가 그러지 않나? 82년생으로 나이를 속여가지고 주변에 이제 바이크 동호회 이제 다 자기보다 형들인데 이 새끼한테 형이라고 한 거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벼르고 있는 사람들도 좀 많다. 근데 사실 뭐 그런 정보 알고 있어봐야 뭐 첫 치기어린 시기에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에피소드다라고 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뭐 나는 감정이입이 많이 안 되더라고. 근데 이제 지금 뭐 별게 다 올라오더라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그냥 어이가 없는 거, 이 새끼가 지금 뭐 마지막 영상 올리는데 무슨 숭고한 어떤 인간의 그 선택을 하는 것 마냥 육갑 꼴값을 떨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지. 근데 이 새끼 잘 살았대, 원래 집이 좀 잘 사는 집안이었대. 그렇다고 하더라고. 최근 불거진 각종 논란과 의혹들은 전부 저의 불찰과, 그러니까 나이 구라고, 나이가 구라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이가 구라였고 거기다가 이제 저 자동차 관련으로 이 새끼가 사기치고 했던 게 졸라 많아. 근데 그건 아직 안 나온 것 같아. 근데 그것도 조만간 나올 수 있겠지? 그 당시에 이 새끼랑 같이 놀던 사람들 중에서 이 새끼한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얘기 또 폭로가 또 되겠지? 자동차 그 차팔이 할 때에도 그 감아가지고 좀 이렇게 나쁜 짓 한 게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 그 이 새끼를 차의 세계로 인도해 준 이제 동생이 있는데 나한테 얘기해 준 게 있거든. 나는 사실 뭐 그런 거 알아봤자 내가 피해 받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그러니 하고 이제 넘어갔었는데, 이게 진짜 걔가 얘기해 줬던 것들이 하나하나 다 나오니까 꽤나 신빙성이 있더라고. 나는 저격 안 해. 그냥 이제 지금 이제 결론이 나온 사실을 갖다가 얘기하는 건 얘기하는 거지. 그 보니까는 메일에 랄프가 얘기해줬는데 합방 요청했었더라, 옛날에 그 학고 시절 때. 복귀 초 때. 복귀 초 때. 그
자동차 관련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카라큘라인데, 어, 뭐, 저기 한번, 저, 그, 방송 한번 같이 하고 싶다고 뭐 그렇게 했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난 몰랐었어. 어, 근데 엄청 잘 됐지, 남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로. 근데 이 새끼가 지금 영상 올리는 것도 보면은 그냥 그런 느낌이긴 해. 어. 자질이 부족으로 이러다 뭐, 라고 할 줄 알았냐? 하는 거 아니야? 네, 벌어지게 된 모두 제 잘못입니다. 하루아침에 지장님을 협박하여 돈을 뜯어낸 협박범으로 몰리게 되고, 유튜브뿐만 아니라 언론에서까지 이 새끼가 협박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 협박범한테 종용했던 게 대화의 수위와 내용과 그 어떤 그 천박함 같은 게 많이 드러났잖아, 사적인 통화 내에서. 그래서 미운 털이 박힌 거였지, 얘가 뭐 찌양님을 협박한 건 아니지. 근데 이제 그 수트한테 받은 그 거마비 그걸로 몇천만 원 받아 챙긴 거? 그 안 받았다고 했다가 자신은 절대로 저 불법적인 뭐 그거를 받은 적 없다. 그 말도 되게 웃긴 게, 어, 부당하게 뭔가를 받은 적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계약 관계라고 주장하는 거거든. 그거 자체가. 그 자체가 아주 그냥 좀 추접스러운 거지, 어떻게 보면은. 지양님을 협박한 협박범으로 대해서 특필되게 되자. 잠시만 죄송한데 저 진짜 어 이 새끼 보니까 막 똥말이 없네. 똥 한 번만 갈기고 올 테니까 저는 저도 그 같이 보고 사고 나왔어요. 네가 빨리 갚아야 내가 수트한테 돈을 받을 거 아니야. 갚는다고요? 아 얘가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수트한테. 편취한 거잖아. 그거 수트한테 토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내가 돈을 받지 수트한테. 그런가요? 어. 그러네. 아니 얘도 갚고 구제역도 갚아야 돼. 그래야 수트가 나한테 돈을 준다고. 어. 거의 2억 돈이에요 저는. 예. 했던 뜨거웠던 그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밝혀진 저의 과거 언행들이 이러한 진심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는 점 또한 인정합니다. 저의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들로 그리고 함부로 내뱉은 말들로 인해 아무 죄 없는 제 주변의 지인분들과 가족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네 가족들도 공범이야. 상렬의 새끼야. 와이프가 세무사라 그랬지? 그 세무를 저기 가더만, 그 구제역 세무를 그 와이프가 맡아갖고 한다더만. 공범이지.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천호성 변호사님께서는 저에게 수차례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셨지만 저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그동안 거짓으로 변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숨길 수 없다는 생각에 지난 주말 수트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저에게 느끼셨을 배신감을 생각하자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천 변호사님께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세상에 사실대로 고하고 받은 돈을 돌려주고 응당한 법의 처벌을 받아 스스로 떳떳하게 새 삶을 시작하라고 늦은 새벽까지 설득해 주셨습니다. 이 새끼 뭐 변호사한테만 미안해하고 그런 것 같네. 어. 아무 잘못 없이 저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엄청난 비난의 화살을 맞으면서도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신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지랄을 한다, 지랄을 해. 빙신 새끼. 존나 숭고하네. 얘는 뭔가 다 연기하는 것 같고 그러냐? 어. 아니. 톤이나 이런 게 그냥 다 뭔가 그런 느낌이 좀 들어. 어. 합니다. 다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모습
이 피즈. 앞으로 살면서 어떻게 갚아나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집 팔아갖고 수트한테 돈 내놔 이 개새끼야. 그래야 내가 수트한테 돈을 받아갈 거 아니냐. 상놈의 새끼야. 씨발 니들이 중간에서 그것만 안 했어도 내가 지금 수트가 나한테 갚을 거 3분의 1은 갚았겠다. 쌍놈의 새끼야. 이 새끼들이 슈킹한 거 아니야 수트 돈을. 마지막으로 저를 믿고 응원해 주셨던 구독자분들이 느끼셨을 배신감과 실망감을 생각하니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동안 카라큘라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억울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고 가해자들에게 속 시원한 비판을 하며 내비쳤던 영상 속의 단단한 모습들과는 사뭇 다른 가볍고 상스러운 언행들과 스스로를 되게 좀 역겨워하는 듯한 표정이 나오네요. 가해자들에게 속 시원한 비판을 하며 내비쳤던 영상 속의 단단한 모습들과는 사뭇 다른 약간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네. 앞니 이렇게 다 보여주면서 나 아주 역겨운 인간이었어요. 저라는 새끼는 개새끼예요. 제 스스로 저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개새끼예요. 이러는 느낌이 좀 드네. 한땐 정의로웠지만 타락한 본인을 보며 마치 허탈한 듯한 웃음을 짓고 있지만 경량하지 새끼임. 논란 이후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로 인해 엄청난 배신감과 큰 실망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구제역 핸드폰 안 터졌었으면 이 새끼 이일 가지고 지가 물었을걸? 맞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유튜브에서 이 난리 난 거를 얘가 안 물었을까? 지가 대상이 됐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앞으로 남은 여생은 예술로다가 가네. 저의 행동들을 깊이 반성하며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제 바이크 타고 알 쓰고면 죽여버린다. 진짜로. 넌 나한테 맞는다 진짜. 그때는 아 이 새끼 바이크 타고 여기저기 라이더 카페 많이 돌아다니더라고. 그래가지고 코트님 오셨어요? 어제 그 카라큘라님 오셨다고 하는데 아 진짜요? 아 그 아저씨 바이크 타요? 아 예 BMW 저 RT 타고 다니고 그래요. 아 그렇구나. 한번 뵈면은 저 인사 한번 드리고 싶네 그랬는데 넌 씨발 넌 나오면 뒤질 줄 알아. 바이크 그냥 발로 차가지고 자빠뜨린다. 개놈의 새끼야. 수트한테 빨리 돈 줄 거 주고 그래야 내가 수트한테 돈을 받는다. 개새끼야. 뭔 대단히 순간 선택을 한 것마냥 씨발놈이 그냥. 왜 이렇게 이 새끼는 경찰에 대한 그게 있지? 나 그게 이해가 안 가. 존만한 새끼가 뭔 탐정이니 뭐니 탐정 뭐 자격증 따가지고 삼단본 들고 선글라스 쓰고 설치고 깝치고 이런 거 보면은 저 패고 싶어. 하여간에 너는 라이더 카페 나오기만 해봐. 넌 바이크 발로 찰 줄 알아. 개새끼야. 그동안 무섭고 지치고 힘들 때 용기를 잃지 않도록 늘 곁을 지켜주셨던 여러분들과 함께한 지난 시간은 제 인생에서 두 번 다시는 없을 너무나 값진 시간들이었습니다. 꺼져 꺼져 꺼져. 아 역해 개새끼. 꺼져 꺼져. 역하다. 돈이나 빨리 토해내라. 라고 할 줄 알았지. 아 저요? 저는 복귀할 때 좀 다르지 않았나요? 노래하는 코트 죄송합니다. 예 저는 그 예 뭐라 그랬냐면은
그 인터뷰 하시는 분이 PD님이 저한테 왜 안 죽었냐고 그랬어요. 그 말이 너무 아직까지도 마음에 이렇게 좀 응어리졌다 그래야 되나? 지금 말하면 좀 너무 창피했어. 이거 보세요. 하는 게 그 표현이 맞을 정도로 그냥 죽지 그랬어요. 그랬으면 좋았겠지. 이 개새끼 아니에요? 죽지 그랬어요?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뭐 저 뭐야. 예. 죽지 그랬어요. 죽지 못해 살았다라는 그 말이 예. 하셨잖아요 그 전에. 아 근데 뭐 저 그때 진짜 힘들었을 때 기억하시잖아요. 네. 3일 동안 밥을 안 먹어. 3일 동안. 예. 아무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사람이 허물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진짜 이제 그건 있죠. 그 두 번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뭐 안 좋게 볼 사람들은 끝까지 안 좋게 보겠지만 그 뭔가 개가 천선하는 모습? 이거는 그냥 내가 별 탈 별 사고 없이 그냥 방송 할 거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언젠가는 좀 알아주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복귀한 지 2년밖에 안 됐지만 일단은 뭐 지금까지는 큰 사고 사건 사고가 없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카라큘라 교조역도 복귀 가능할까? 근데 얘네가 애초에 자기 끼가 있었으면은 생각해봐요. 자기가 할 줄 아는 그게 있어. 그러니까 자기 영역. 그러니까 남들을 즐겁게 해주고 남들에게 어떤 뭔가 유익한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스스로의 능력이 있었으면은 뭐 인방을 했거나 뭔가를 했겠죠. 뭐 영화 리뷰를 했거나 뭐 어떤 컨텐츠를 잡아가지고 먹방을 했거나. 근데 얘네들은 남을 파갖고 그 남의 그 저 치부를 파먹는 이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사실상 뭐 저도 이런 이슈 다룰 때 레카라면 레카겠지만 저 그 표현에 대해서 뭐 내가 기분 나빠하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냥 뭐 너도 레카 아니야? 뭐 생각 마음대로 생각하라 그래. 저는 그런 생각은 하지만 저는 뭐 게임도 하고 뭐 다른 컨텐츠들도 하고 제 컨텐츠가 또 있어요. 노래 뭐 이런저런 컨텐츠를 막 하잖아.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제 못하고 듣잖아. 네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내가 할 줄 아는 나만의 컨텐츠가 있는 건데 이게 이슈 다루는 이런 그 레카 계열은 사실상 자기가 깨끗하지 못하면 남을 이렇게 뭔가 할 때는 좀 그런 괴리감이 생기기 때문에 좀 힘들지. 그러니까 얼굴 안 깐 게 짱이니까 저쪽 계열에서도 야 레카 공제회에서 모여가지고 야 그 얼굴 안 깐 새끼들 이거 인기 누리고 이러는 거 천수를 누리는 거 이거 우리가 좀 장악을 해야 되지 않겠어? 얼굴 안 깐 새끼들은 리스크도 없고 그런데 이슈가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걔네들 깔아 뭉개자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 안 까고 저 이슈 다루고 이렇게 한 애들 막 괜히 까고 뭐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얼굴 안 깐 사람들은 그 리스크가 없지만 그건 있어. 광고라든지 뭔가 이렇게 그런 걸 못 하잖아. 광고도 못 받잖아. 그러니까 순수 유튜브로 100%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지. 광고라는 게 체결이 되려면 그 광고 업주랑 광고주랑 결국은 어느 정도 신상에 대한 그거를 주고 받아야 돼. 계좌번호도 그렇고 뭐 그렇지 않아? 계좌번호도 그렇고 뭐 자기 신상 정보를 노출을 해야 돼. 그래야 광고주도 광고를 주면서 계약금을 주면서 세금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대포 통장으로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는 사실 정말 천수를 누리던 거는 얼굴을 깐 레카들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뭐 남 협박해서 그 돈을 편취하기도 했고
또 광고도 받아가지고 뭐 여기저기 광고 물려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굴을 까고 자기 신상을 까고 활동하는 것이, 활동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얼굴 안 깐 레카들에 비해서 편취를 더 많이 취한 건 있지. 근데 그것마저도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얼굴 안 깐 레카들한테 지랄을 하는 거지. 자기들 파이 뺏기니까. 얼굴 안 깐 레카들은 뭐 책임감도 없고 쓰레기 새끼들이다. 우리 얼굴 까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건데, 그런 논리인데, 개소리지, 사실. 그리고 너무 저런 거를 좋아하는 것 자체가 그 약간 관음 걸린 사람들이 많은 거죠. 예. 남을 단죄하는 게 사실 정의 구현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속 시원한 일이긴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회에 좀 더 넓게 보자면, 우리가 어쨌건 사회에 나가서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스스로 잘 살 생각을 하는 게 내가 높아지는 게 더 나은 거지. 남을 끌어내리고 남을 깎아내리고 해가지고 나랑 조금 그 가까워짐에 만족스러운 거는 사실 내가 발전하는 게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발전하는 건 없잖아. 그러니까 저런 소식이 있으면은 우리가 접할 뿐이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야, 너 봤어? 카라큘라 봤어? 구제역 봤어? 야, 그게 개새끼들이더라. 그러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십으로 쓰일 수 있을 정도로의 대화로 끝나야지 완전 과몰입해갖고 야, 이 싸가지 없는 카라큘라, 이 개새끼야, 쓰레기 새끼야, 너 날아가는 거 내가 지켜본다 하면서 막 이렇게까지 막 과몰입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사실 이제 뭐 딱히 그 분노가 그 뭐 증오가 잠깐 해소가 되겠지만 뭐 되게 쓸모없는 것 같다. 무슨 하느냐?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한번 조카라클라가 광기 어린 기분으로 우리 김세희 대표님을 마사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신 새끼. 하여간에 암튼 뭐 저 바이크 타고. 알수고면 저 맞을 줄 알아라. 개새끼야. 너는 넌 잠수교에서 보이면 너는 뒤질 줄 알아. 개놈의 새끼야. 어? 예. 근데 그 목가는 아직까지도 좀 뭔가 그 되게 열성적으로 빠는 거를 뭐라 그러지? 팬 말고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죠, 그거? 광신도예요? 광신도라고 하기 좀 그렇고, 추종자 정도의 표현이 맞겠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뻑가는 좀 그 추종자들이 많긴 한가 봐. 속 시원했던 것도 있고, 사실 뻑가가 되게 잘하는 게 이슈를 모아가지고 되게 사람들한테 잘 떠먹여 주거든. 이거 다 모아가지고 잘 비벼가지고 사람들 입에 잘 먹여줬거든. 그 역할에 대해서는 나도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봐. 100만이 넘는 이유는 괜히 100만 넘는 유튜버가 아니니까. 근데 이번에 잼미님 그거 가지고 그렇게 댓글 막아놓고 그 지랄한 건 아주 비열한 선택이라고 봐야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한 사람들은 뭐 좀 소비 안 할 테고, 뭐 그냥 그건 그렇고 뭐 얘 유익한 부분도 있으니까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무슨 뻑가 때문이야. 그때 여론 자체가 다 그랬으니까 그거 갖다가 그냥 그걸 갖다가 퍼다가 그냥 남들한테 빼 떠먹여 준 거밖에 더 있나? 그때 당시 잼미 욕 안 하던 사람이 없었는걸? 그러니까 난 계속 뻑가 좋아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렇다고 봐요. 근데 저는 되게 좀 비열하다고 생각을 하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는 문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예. 근데 전 중국인이라고 생각해요. 전 그 새끼가 중국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살면서 살아온 과정 자체가 그 지인이, 아니, 하다못해 초등학교 동창이라도, 여기 학과는 나오잖아. 그러니까 누구라도 알 텐데, 그 치열의 모양과 이 목소리와 그것만 봐도 알 텐데, 진짜 그 누구도 몰라, 걔를. 그러니까 심각한 아싸였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봐. 나이대가
30대 초반? 30대 초중반으로 보이거든. 모를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나는 약간 중국인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 아니 이제 벼르고 있는 사람도 많을 테고 뭔가 옛날에 자기가 기억 왜 아니 진짜 그거 지인들이 까발릴 수밖에 없는 거는 생각을 해봐요. 완전 무결한 사람도 아니고 하다못해 너무 선한 영향력 잘 행사하고 너무 잘된 100만 유튜버가 됐는데도 인스타그램 가계정으로 들어가가지고 야 너 어디 중학교 나온 새끼지? 너 이름 너 윤태훈이지? 야 너 존나 깝친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말 한마디 못하던 새끼가 네가 유튜버? 네가 뭐 방송? 네가 스트리머? 야, 나가 뒤져 병신아 이러면서 그 책임없는 쾌락 누리는 일진 애들도 있고 분명히 사람은 그 패시브야 패시브. 옛날에 좆도 아니었던 사람이 되게 잘 나가거나 뭔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전폭적인 어떤 사랑을 받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질투라는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렇지 않을까요? 예. 네. 그래서 나는 걔가 좀 중국인 같아. 아, 저냐, 제 이야기냐고요? 제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는 방송하다 보면은 초등학교 동창, 또 혹시 상동 살던 중앙초등학교 나온 윤태훈 맞음? 그리고 또 중학교, 너 영화중 나온 태훈이 맞지? 나 다영이야. 이러고. 고등학교 때도 야 태훈아 오랜만이다 너 되게 잘 됐더라 너 되게 유명하던데 내 사촌동생도 알고 있고 주변에 네 얘기 많이 하더라 시간 되면은 DM 줘라 이런 거 있고 그러니까 초중고에 이제 나는 얼굴을 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그런 거지만은 그런 게 좀 있어요 다, 그니까, 스쳐가면서 내가 살면서 스쳐갔던 사람들은 다 뭔가 이렇게, 그, 연락을 취해줬는데, 뭐, 거기서 폭로할 만한 게 없어. 거기서 폭로할 만한 게 없지. 그니까, 방송하고 있는 거지. 예. 왜냐면은, 너무 주어 맞았으니까. 야인시대가 방영되고 그 다음날, 야인시대 해당 회차에 막, 구마적에 엄청난 활약이 있었다. 뭐 시라손이 엄청난 활약이 있었다. 그럼 그 다음 날은 나는 너무 많이 맞는 날이기 때문에 야인 시대가 참 싫었던 사람이지. 예, 진짜로 그 야인 시대 하고 나서 다음 날 학교 가는 날은 정말 여기랑 여기랑 피멍이 가라앉을 날이 없었어요. 예, 윤태훈이 네 어디 가네? 왜 보고도 못 본 척 하네? 할 건 해야 돼. 일쾌였죠 일쾌 일진 무리들에게 일쾌 그래가지고 무지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예.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카라큘라는 이렇게 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군요 예.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남자들에게 전하는 잠재적 범죄자 취급에 대한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는 70만 유튜버인 그녀. 제가 직접 올린 게시글인데 꽤나 논리적이더라고요. 예. 네. 이게 그냥 단순하게 70만 유튜버가 패미적인 어떤 행보를 걷는다고 해서 제가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혐오팔이 하려고 제가 이 자료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올린 글인데요. 이분의 논리가 기존의 패미들의 논리랑은 뭔가 좀 다른 느낌이 좀 들더라고. 보시겠어요? 자, 패미라는 건 말이죠. Are you feminist? 패미가 아닌 사람이 성차별주의가 아닐까요? 페미는 디폴트 값이에요. 페미라는 의미 자체가 남녀의 성평등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페미니스트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성차별주의자가 아닌 것을 페미라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은 잠재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취급받으면서 살아가요. 우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기 때문에 길거리 곳곳에 CCTV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잠재적 범죄자로 우리를 보기 때문에 CCTV가 있는 거죠.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보기 때문에 공항의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 이렇게 숱하게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취급받아 왔으면서 여성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목소리를 낼 때 잠재적 가해자 취급을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기 싫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정말 본인이 나는 억울하다. 나는 정말 이런 잠재적 가해자, 범죄자 취급받는 게 너무 싫다. 억울하고 화가 난다. 라고 한다면 글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예. 근데 이 말이 어떻게 반박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럼 코트님은 지금 스스로 잠재적 가해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요. 전 잠재적 가해자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이 CCTV 공항 보안 검색대 이 비유가 너무 적절해서 뭐라고 반박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내가 이걸 사실 그 가지고 온 거거든요. 예. 댓글에 달렸네, 여기. CCTV와 공항 검색대는요,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생각해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 그것은 범죄자를 걸러내기 위한 거죠. 설령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본다고 해도 인종, 나이, 성별 상관없이 모두에게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과 성별에 따라 갈라치기 하는 것과 같다고 보는 걸까요? 모두에게 버스 뒷자리를 못 앉게 하는 거랑 흑인만 못 앉게 하는 거에 같을까요? 논리적이신데? 예, 상당히 좀 논리적인, 댓글이 또 달렸네요. 지금 페미 접으셨대. 다행이군요. 그래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근황. 1호선에서 20대 여자가 쓰러졌어요. CPR을 해야겠죠? 예. 맥박도 재고 숨 제대로 쉬고 있는지. 우리는 다 배우잖아요? 군대에서?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대요.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저였으면 도와줬을 것 같은데. 예. 전 도와주죠. 이게 그거구나. 저 괜히 도와줬다가 뭐 성범죄자로 덤탱이 쓸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어떤 그 걱정이 돼가지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것이 아닐까 뭐라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의견도 좀 있고 사실은 모르죠. 왜 도와주지 않았을지 주변에 사람들이 뭐 많이 피곤한가 보다 술 취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씩 거두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에? 글이 있어요? 카페? 더 있어요? 뭐라고 검색해요? 1호선이라고 검색하면 될까요? 1호선? 네, 키워드 좀 주세요. 뭐라고 검색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후일담이 있나요? CPR로 검색하면 돼요. CPR. 함부로 CPR 실시하지 마라. 함부로 하지 마라.
만약에 사망하게 되면 형사 책임은 완전히 면책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함부로 CPR 하지 마라. CPR로 살려놨더니 성추행 상해로 고소당하고 합의금 800만 원 물어줬다. 경찰도 그냥 합의하라고 하더라. 야, 근데 이거는 인터넷 그냥 괴담 아니야? 이거 인터넷 괴담 아니야?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이네. 소방 구급대원 응급조치에 성추행 혐의. 아주 뭐 한 뭐 100건 중에 한두 건 정도로 약간 좀 그 도시괴담처럼, 이렇게 좀 일파만파 퍼져가는 것은 조금 저는 우려의 소지가 좀 있다고 봐요. 예. 그냥 도와줘. 시원하게 도와주고, 만약에 적반하장으로 나온다. 그럼 그때 조업해버려. 어? 아니, 그때 조업해가지고 차라리 폭력 전과로 들어가. 성희롱, 성범죄보단 낫잖아. 둘 다 가중이 되죠, 그러면. 그래? 가중처벌 당하죠, 그러면. 성범죄 플러스 폭력이 되는 거니까. 아, 근데 도와줬는데 그 지랄하면 조업 해버리고 싶겠다. 아, 근데 나는 전 도와주려고요. 근데 뭐 그렇게 나쁜 맘 먹고 하겠어? 자기 살려주고 도와줬는데. 아주 뭐 아주 뭐 안 좋은 사례 하나를 가지고 너무 이렇게 퍼뜨리는 거는 사실 뭐 좋지 않은 것 같아. 그냥 도와줘라. 편향되게 살지 말고 도와줘. 밖에 나가면 인터넷보다는 그래도 세상이 살만하다니까. 온도차가 좀 있어. 내 쌍에서는 굉장히 삭막하지만 밖에 나가보면 아직도 살만한 세상이야, 여러분들.